돈이 벌써 다 떨어졌어. 그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용돈이 3,000원인 게 말이 되냐고. 이걸로는 유아정을 먹을 수 없단 말이야. 뭐? 3,000원? 난 2,000원인데 왜 너가 나보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칠 때라고. 응. 엄마한테 빌어보는 거야. 엄마! 일주일에 3,000원인다면 가볼게. 이걸로 유아정에는 물건 먹는다고요. 어머니, 두바이 초콜릿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그거 구하려면 기본 10,000원 이상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용돈 좀 늘려주세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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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생활비도 빠듯해 죽겠는데 용돈 어떻게 올려주니? 엄마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내일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요즘 뭐 하면 돈 주는 어플도 있다던데 어디 볼까? 만보를 걸으면 100원을 드립니다. 어? 만보를 언제 다 걸어? 휴대폰을 잠금 해제할 때마다 10원을 드립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주잖아. 뭐 좋은 거 없냐? 어? 어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고? 후기를 보니까 돈을 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해볼까? 자, 이걸 한번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어플 루시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저희가 당장 지급해드리죠. 미션만 클리어한다면요. 오, 어떤 미션이든지 클리어해주지.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잉여마트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라? 엄청 간단하잖아. 근데 만 원을 준다고? 당장 가서 돌아야지. 한 바퀴 더 돌았다. 어디? 응? 미션 성공. 어? 만 원이 입금됩니다. 어? 진짜 만 원이 들어왔잖아. 이 어플은 진짜야. 다음 미션 바로 줘. 지나가는 이쁜 누나에게 인사해봅시다. 지나가는 이쁜 누나? 이쁜 누나가... 어? 이쁜 누나다!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정말 인사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어? 우와! 진짜 5만 원이 입금되잖아! 이 어플만 있으면! 난 부자가 될 거야. 리아야, 진짜 네가 다 사준다고? 맨날 돈 없다고 얻어먹기만 한 리아가 맞나? 얘들아, 오늘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 리아야, 너 혹시 막 이상한 걸로 돈 버는 거 아니지? 야, 이상한 거라니. 내가 정당하게 미션을 클리어하고 받은 돈이라고. 미션? 아무튼 정당하게 돈을 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나는 리아를 믿어. 그 배불러. 내가 애들을 사주는 날이 오다니. 역시 이 어플은 최고야. 오빠! 야,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자! 뭐야? 어? 아니 저게 오라버니에 대한 존중은 1도 없네. 갑자기 뭐야? 어? 미션이 온 건가? 혹시 동생이 있으신가요? 동생이 있으시다면 동생이 아끼는 인형을 부셔보아요. 50만 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너무 간단하잖아. 완전 초록이 비키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핑? 오빠 무슨 일이야? 때린 건 미안하게. 가
단단하잖아. 완전 초록기 비키니 셔츠잖아. 어? 오, 50만 원. 이거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어. 이거야. 이렇게 쉬운 걸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이 어플 진짜 완벽해. 어이? 근데 뭔가 미션이 점점 아득해지는 느낌인데 더 이상해지진 않겠지? 엉! 어? 친구의 어? 의자에 앞정을 두세요. 앞정? 그걸 친구 의자에 두라고? 무슨 이런, 이 옆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 의자의 앞정은 아니야, 100만 원이잖아. 이 정도면 이해 주지 않을까? 그래, 내 친구들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래, 이해해 줄 거야, 이해. 이해해 줘야만 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어? 요! 리 안녕! 웬일 이렇게 일찍 왔대? 나도 가끔 일찍 일어날 때가 있다고. 뭐? 해가 무슨 서쪽에서라도 떴나? 에휴, 너무 피곤한데 난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살짝 자보도록 할게. 미안해 댕댕아. 하지만 무려 100만 원이라고. 미아야, 엉덩이가 너무 아프니까 왜 이러는 거. 내가 무슨 짓을. 미션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러다 더 심해지면. 가족 중 한 명의 상처를 입히세요. 뭐라고? 가족에게 상처를 내라고? 이거 절대 할 수 없어. 오빠, 뭐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길래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야?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 혹시 어플 때문이야? 나도 그 어플 써봤거든. 뭐? 너도 그 어플 써봤다고? 응, 나도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 근데 재밌더라. 오빠도 미션 깨면서 돈 많이 벌었지? 말이야, 너 뭔가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 오빠한테 상처를 주면 1억 원을 준다는 미션을 받았거든. 혹시 오빠도 이런 거 받지 않았어? 뭐? 오빠, 우린 둘 다 그 어플에 빠져버린 거야. 이제 우린 선택을 해야 해. 돈인지 가족인지. 마리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 아직도 그 어플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난 그냥. 사실은 오빠도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망설이는 거고. 그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처음에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소름을 파괴하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동생을 먼저 공격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 내 동생을 공격하려고? 어떡할 거야? 선택은 오빠에게 달렸어. 나한테 상처를 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나도 방금 왔어. 오빠를 공격하면 5억이라고. 내가 오빠를 먼저 죽여줄까? 아니야, 난 못해. 난 이 오빠를 삭제하겠어. 머리야? 넌 이미 상관없어졌어. 돈이 필요하고 난 이 어플이 필요해. 어쩔 수 없네. 오빠 미안해.
말이야. 그래, 어플 지워버려. 거실에 있어? 머리야, 괜찮아? 왜? 난 괜찮은데. 뭔가 기억이 안 나.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었어. 간식이나 먹으러 가자. 응. 사부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지팡님, 대영님, 오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준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